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태경입니다. 지금 시간은 2017년 1월 6일 오전 12시 45분입니다 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4시간 후면 이제 페루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는데 아직 짐을 하나도 안 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은 저의 짐 싸기 영상 제가 짐을 어떻게 싸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와 같이 제가 어떤 걸 가지고 가는지 어떻게 짐을 싸는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거는 가방.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이거 제품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온 거고 그래픽에서 나온 건데 모델명은 뭐 NG5160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따로 이런 가방을 좀 신경 쓰진 않는데 이번 노트북도 들고 가야 되고 해서 15인치 노트북이 수납이 되는 가방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카메라 가방 같은 게 이런 브랜드가 좀 많이 유명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샀고요.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안쪽에 또 카메라 같은 거나 그런 거 출사하시는 분들이 영상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 사진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방 가방은 짠 이건 좀 크네. 몸만하네. 이거는 오스프리 건데요. 오스프리라는 브랜드인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등산이나 이런 거 트레킹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오스프리나 뭐 도이터, 그레고리, 킬리 이런 게 유명한데 아마 들어보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를 새로 샀어요. 이것도 가방 두 개 다 새 건데 이거는 왜 샀냐면 제가 보통 대부분이 다 이제 캐리어 하나에 가방 하나를 들고 가시는데 남미는 워낙 도로가 좀 비포장인데도 많고 해서 캐리어 갖고 가면 엄청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걸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팽개쳐져 있는 제 노트북 때문에 가방을 샀으니까 노트북을 계속 편집을 하려면 들고 다녀야겠죠? 그리고는 아 집이 너무 더럽네. 현재 고프로 히어로 4 실버 버전이고요. 이건 뭐 여행 갈 때 항상 가지고 가죠. 제가 찍은 영상은 대부분 다 이걸로 찍은 거라서. 그리고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 제가 항상 렌즈를 보통 밖에 다닐 때 끼는데 외국 갈 때는 그냥 매일마다 렌즈 막 세척액 같은 거 들고 다니기도 좀 귀찮아가지고 항상 그냥 원데이를 해외 나갈 때마다 원데이 렌즈를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는 선글라스.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겨울이니까 남미 쪽은 지금 여름이거든요. 여름이라서 아마 햇빛이 많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는 필수, 선크림도 필수. 선크림. 제가 쓰는 선크림은 더 베이스샵 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쓴 지 좀 오래됐어요. 그냥 너무 쓰는데 계속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뭔가 잘 발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거 컨버터. 제가 원래는 이걸 안 들고 다니는데 외국 나가면 보통 전압이나 이런 게 달라가지고 좀 처음에 초반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구매를 했어요. 두 개를 사가지고 그냥 계속 여행 다닐 때마다 들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있으면 그냥 전 세계 어딜 가서도 다
쓸 수가 있거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뒷면에 유럽, USA, 재팬, 타이, UK 뭐 다 있어. 다 있어. 아무튼 이거 있으면, 이거 하나 있으면은 어딜 가도 다 쓸 수 있겠구나 싶어서 두 개를 샀습니다. 지금까지 한 30분 정도 챙겼는데 지금까지 챙겨놓은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짠. 자, 먼저 요거는 제 그거예요. 속옷이랑 뭐 양말이랑 뭐 이것저것들 보관해 놓은 거. 거랑 이것도 장갑. 뭐 그쪽은 지금 여름이긴 한데 막 엄청 해발이 높아가지고 엄청 해발이 높다라고 하는 엄청 고지대여가지고 밤이 되면 좀 추울 수가 있대요. 난방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수면 양말이랑 이런 것들도 좀 챙겼고요. 치약 칫솔. 이거는 제 약들, 비상약들, 뭐 소화제, 감기약, 뭐 알레르기약, 뭐 이런 것들, 부시딘, 마데카솔, 기본적인 약들 챙겼고요. 이건 안경통. 너무 보잘것없들 없는 것들만 챙겨가지고. 이건 제 촬영 장비들. 이거는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을 때 평소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찍는 거고요. 이거는 손을 쓸 수 없거나 좀 약간 익스트림한 환경에서 사용할 때 손목에 감고 촬영하는 거거든요. 보통 물속에서나 뭐 그럴 때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 가방 안에는 뭐 여권이나 뭐 서류들, 돈, 잔돈 이런 것들 좀 챙겨놓는 거. 항상 주머니나 이런 데 넣으면은 또 소매치기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몸에다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구매한 자물쇠. 원래 이런 거는 좀 안 챙겨 다니는 편인데 워낙 그쪽이 좀 그런 게 많대요. 이제 버스나 이런 공공장소나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가방을 메고 있으면 뒤에서 약간 소매치기 해가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좀 눈물을 머금고 딱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사실 여행을 가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걱정도 되긴 하는데 아마 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별일이 없지 않을까, 별일이 없길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그냥 구매를 해놨고요. 이거는 제 면도기. 징. 브라움. 브라움에서 나온 면도기. 이건 다 그거예요. 미용용품이라고 해야 되나? 샴푸, 폼클렌징, 폼클렌징을 이거 랩시리드 거. 뭐, 남자들이 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거, 클렌징 오일. 이거는 렌즈액. 그리고 이거는 로션. 피지오겔 거. 그냥 한번 사봤어요. 저번에 세일하길래. 이거는 랩시리드 스킨. 이거는 SK2. 뭐 그거 같아요. 아이크림 같은 건데 요즘 들어서 좀 눈 밑이 좀 검해지는 것도 같고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원래 딱 스킨 로션만 발랐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것저것 좀 발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 그리고 옷들 하고 저는 이제 슬리퍼. 혹시 몰라서 물속에서도 아쿠아 슈즈라고 하죠. 아쿠아 슈즈 한 개 들고 가고. 이 정도면 끝이네요. 이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잘 없어요. 제가 막 원래 외국 갈 때 막 음식 같은 거 사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가서 음식 입맛에 안 맞을까봐. 근데 저는 입맛에 뭐 이것저것 다 잘 먹는 편은 아닌데 그냥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왜냐면 먹는 것 자체에 그렇게 저는 주가 그게 아니라서 저는 먹는 것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둘러보는 걸 좋아해서 외국 나가면 음식은 그냥 진짜 배고플 때마다 좀 챙겨 먹는 편이고 뭔가 커피 같은 거 많이 사 마시고요. 그냥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안 사고
또 많이 안 가져가요. 왜냐면 그냥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의 옷 같은 거, 전통 의상이나 그냥 그 나라 시장 가가지고 이제 옷 이렇게 딱 사가지고 그냥 싼 거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옷도 많이 안 챙겼어요. 그냥 혹시 밤에 잘 때 추울까봐 좀 이렇게 챙긴 거 말고는 거의 안 챙겨서 이렇게 가방이 얼마나 찰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방을 한번 싸볼게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가방이 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48리터라고 해서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왔는데 가방이 그렇게 뭐 용량이 많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가지고 가는 게 더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뒤에 이거 메고 이제 앞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는 거죠. 페루와 나라 볼리비아를 이렇게 그렇게 뭐 두 개 메고 있는데 전혀 막 무겁다는 느낌은 안 들어서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돌아다니는데 편하고 좋네요. 역시 등산용 가방이 좋긴 좋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저는 6일에 출발해서 한국에 돌아오면 24일까지는 외국을 남미를 열심히 여행하고 이 카메라들로 남미의 생생한 풍경들을 많이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2주 동안 영상을 못 올리니까 제가 한 2주 동안 열심히 좀 영상을 몰아 찍어가지고 한 두세 개 정도는 미리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여행 가서 찍은 영상들 하고 하면은 그래도 제가 여행 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뭐 그래도 적당히 영상을 그래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제가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영상도 꾸준히 저녁에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계시고 여러분들도 2주 동안 저와 같이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또 카메라 들고 공항에서부터 열심히 찍을 테니까 또 다음 영상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